237 다민족을 품으라고. 전도를 전도 선교 똑같은 단어죠. 사실은 237 다민족을 품는 전도라는 단어가 미션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미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기도에 더 237 다민족을 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시대가 복음 없어서 저주받고 재앙받고 고통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불신자들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고, 음식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많은 문화를 가지고 힐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죠.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시대요. 부도 맞는 시대요. 교회는 있지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 사실은 재앙 맞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재앙 맞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도 없어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가 남아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구루터기 운동으로, 특별히 렘넌트 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RUTC 운동에 부르셨는데, 성경 66권 중에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사실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남은 자의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잘볼수 있는데, 아무리 강대국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많은 주변의 강대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주변의 강대국을 몽둥이 삼아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유대인을 욕하고 하나님 사람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사실은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더 보면 그날에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화요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날 그곳 그 사람들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면서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뒤에 그 10장 22절에 보면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작은 민족이고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8만 몇천입니까? 그 숫자가 아니죠. 이사야 10장 20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세상 섬기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2 RUTC 운동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렘넌트 운동이다. 여기서 렘넌트란 얘기는 지금 뭐 우리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렘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자, 그 렘넌트예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자, 그게 사실 렘넌트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 원리스 교회를 하나님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영아들이 많고 주일학교가 많아서 렘넌트 운동을 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렘넌트 운동을 세 가지로,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 거고 뭐 이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오늘 첫 번째로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우리 애들을 영적 서밋으로 성공자로 키우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이 렘넌트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본질, 렘넌트 운동의 내용 중에 내용, 처음과 마지막, 오직 그리스도.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얘기는 아무도 말 안 해주죠.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을 포함한 아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그게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이 쭉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 운동을 하겠다.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근데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7절로 1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 재앙으로 사단의 권세로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운슬러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만민의 기치를 들게 할 거다. 다른 것이 만민의 기치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 11장 오늘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가 다른 게 아니죠. 깃발, 배너, 만민을 향한 그 배너의 내용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이세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의 기치로 서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서면 그 만민의 기치를 보고 깃발을 보고 열방이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53장 쭉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받은 평화가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날마다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렘넌트 운동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 운동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렘넌트 운동의 방향은 다민족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다 미션. 오늘 이 11장 10절에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남은 백성, 렘넌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에고,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 열방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이 다민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건 선교죠. 선교, 열방.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거다. 땅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땅 사방에서, 열방에서 그의 백성 남은 자를 부르실 거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15 나라 전도의 문이 그냥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237 다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이 이 한 팀이 진짜 이 남은 자 그리스도 운동, 이237 다민족을 우리가 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2부 생방송 말씀을 듣는데 땅끝 말씀하시면서 부산, 서울 우리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다. 이 언약 붙잡은다면 한국의 영도와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실 줄로 믿는다. 그걸 믿느냐 그걸 붙잡느냐 같이 붙잡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가 한국으로 훈련도 가야 되지만 이 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237 다민족을 향한 RUTC를 정말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션, 뉴저지 원리스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237 다민족, 렘넌트 운동,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힐링 센터다. 불신자들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치유는 한계가 있죠. 영적인 거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늘 이사야서를 쭉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석구석에 치유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지 제가 쓰다가 뭐 11번까지 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치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6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할 거다. 출애굽의 역사는 상징이고 사실이면서 사실은 모델적으로 보여준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자기 주권 없이 자기 나라 없이 완전히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빼내신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참된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 운동의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언약. 출애굽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 남아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앗수르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30장 쭉 그 중간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강대국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지를 쭉 예언하고 있어요.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 그곳에 포로되고 그곳에 노예되고 그곳에 속국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세요. 그냥이 아니고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몽둥이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떠나니까 사실은 강대국 통해서 진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맞은 자리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빛과 같이 달빛이 햇볕처럼 햇빛이 일곱 배의 빛처럼 빛나게 할 거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완전히 눌려 있거든요. 얼굴에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빛처럼 빛나게 할 거다. 40장 27절로 31절에도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피곤한 걸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로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 일도 많아서지만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쉴 곳이 없어요. 집에 가도 쉬기를 합니까? 뭐 어디 가서 쉽니? 여행을 간다고 쉽니까? 아니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진짜로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런 치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치유하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요. 미래가 막막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두려움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겠다. 아이들이 길 걸어갈 때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가잖아요. 붙잡아 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2장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일으키시려고. 그 꺼져가는 등불, 그 불도 끄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4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서 그 캄캄한 어둠의 그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할 거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갇혀 있어요. 집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뭔가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뭐 저기 뭐 제1만 감옥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감옥에서 갇혀서 못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빼내겠다. 하나님 치유하시겠다는 얘기죠. 43장 1절, 2절, 뭐 4절, 25절 거기를 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거고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때 홍해도 요단도 갈라졌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날 때 속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게 이사야서를 제가 한 2주 동안 쭉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섬세하시고 아, 성경 처음 읽는 사람한테 이사야서를 읽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상과 비유하면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를 만든 창조주,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내 샘에 나와서 돈 없이 사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세상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대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고 이 끊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치유하시겠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하고 뭔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쫓기고 눌리고 이렇게 쪼달리고 이러잖아요. 뭔가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하나님 치유하시겠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이사야 62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슬픔 대신 아름다운 관을, 이 지금 우리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너는 나와 결혼한 자라고, 헵시바로 플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읽고 싶은데 여러분이 오늘 요 페이퍼 나가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둠 속에 어떤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지금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 내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빛나게, 슬픔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꽃화관을 씌워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너는 나와 결혼한 자라고,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스 교회가 이 클립사이드 파크로 새로운 제2의 시작을 하면서 제2의 알리티시 운동,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은 그냥 후대 운동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요, 선교 다민족 운동이요, 치유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제2 알류투시 렘넌트 운동이 새롭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면 됩니다. 눌려있지 마시고 갇혀있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피곤해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일어나시고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스도를 보고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죄,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임한다면 증인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8의 언약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교회 회복하며 없어져가는 희미한 복음 회복하며 진짜 237 이 미국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2 알류티시 운동, 렘넌트 운동에 그 언약 붙잡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원니스 교회가, 원니스 미션 힐링 센터가 하나님 이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어서 이 미국의 재앙을 막으며 이 미국의 이 시대의 영적 흐름 바꾸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뉴저지 원리스 미션 센터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2RPC 운동하게 해주옵소서. 렘넌트 운동하는 하나님 힐링센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내용을 붙잡고 열방을 향하여 237 선교 다민족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인 치유의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영적인 치유의 이 비밀 가지고 전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교회 회복하며 복음 회복하며 환자 회복하는 주역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클립사이드 지역을 중심으로 제2RUTC 운동이 곳곳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선교의 다민족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인 참된 치유 운동이, 렘노트 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이 일의 주역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전도자들을, 귀한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